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 또 오늘은요 제가 또 섭외하신 분이 바로 21년도 전 국가대표 승마 국가대표 하신 분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찾아가서 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승마하시는 분들의 일관은 어떻고 말은 얼마이고 뭐 등등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생소하겠지만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가볼게요. 렛츠기. 와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 오늘 만날 프로분이신데요. 와 말을 끌고 이렇게 오시는데 말 겁나 커요 진짜. 말 안 듣는데 따라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와 신기해. 여기 이게 바로 마구간이죠 여러분. 진짜 오 너무 이뻐요. 이거 방금 타고 오신 말이죠? 네 맞아요. 인디고라고. 저는 21년도 국가대표를 한 신이경이라고. 아 반갑습니다. 아 드디어 뵙습니다. 아 야 너 너무 잘생겼다. 아주 잘생겼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말이 이게 TV에서 보거나 그냥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 말의 그 뭐래지 그 매력이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너무 매력적인 그런 무언가 있어요. 아이고 헌터팡처럼 이게 코에 털이 많구나. 코수염 보니까 우리 락이 생각나네. 락이야.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수염이 머리카락처럼 있는데 약간 칫솔 느낌 나요. 네. 그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어서 그런지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좀 신기하고 처음 보는 것들 이렇게 쫙 있어요. 이 친구는 처음 본 말보단 조금 작지만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이쁜. 얘 이 친구는 몇 살이죠? 얘는 19. 오, 19살. 아, 저 근데 궁금한데 이렇게 이쁘고 큰 말들이 분양 가격이라 해야 되나? 입안 가격? 혹시 대략적으로 공개가 가능한가요?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훨씬 쌌는데 요즘은 선수들이 타고 우리나라에서 마샹킨 나가고 이러려면 한 4억? 5억? 아, 그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되게 평범한 말들이지 2억. 그러면 저렴한 말들은 혹시 얼마 정도 했었나요? 태양마, 경주 태양마들은 네. 5만원이면 사요. 아 조금씩 다르군요 다 확실히. 사람으로 치면 대학원까지 다 나온 거예요. 아 교육도 받고 말도 혈통 같은 게 있는 거죠? 아 있어요. 여권도 있는데. 해외 여정 나가려면은 여기 홀스 패스포트 진짜 딱 써있네. 이게 혈통이고 사진은 없는데 네. 어떻게 생겼는지 무늬가 어떤 무늬가 있는지. 오 여기 있는 게 여기 이제 써내있네요. 아 그럼 막 인디고가 다른 분들에게 가더라도 그냥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 예방접종 한 거. 유럽에서부터 한국에 와서도 한 거. 아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 진짜 체계적으로 관리를 다 하는군요. 인디고야 삼촌이 이렇게 묶어줄까? 말머리 따고 나가요. 크다 보니까 약간 무섭다고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너무 귀엽다. 이게 턱 근육인 거죠? 맞아요, 턱 근육. 초식 동물이다 보니까 이제 풀이나 건초, 사료 이런 거. 맞아요. 우두둑, 우두둑. 그리고 이제 말들 관리는 보통 장제사분들이 발굽을 관리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며칠마다 주기로 혹시 관리를 하세요? 겨울에는 2달 정도? 아. 말들은 한 달 정도? 그리고 말들은 네. 뭐 재갈무는데 이빨이 없어요. 퇴화됐대요. 아 중간 부분이 없네요. 야 인디고 이빨 이쁘네? 말들도 이빨 관리를 해주나요? 네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진짜 톱으로 갈아요. 아 진짜 톱으로요? 너무 신기합니다. 마구간입니다. 마구간.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큰 말들을 봤지만 또 작은 말들이 있대요. 아이고 너네 머리 이렇게 내밀고 뭐 하는 거야? 아, 요 친구가 작은 아이구나. 안녕. 아, 백마다. 아, 나이를 먹을수록 더 하얘져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약간 얼룩덜룩하게 회색깔 약간 이런 색깔인데 나이를 먹으면서 하얘져요. 아 그러면 여 아이는 좀 나이가 좀 있다라는 건가요? 얘 나이 많아요. 한 16? 얘들은 한 40년 산다 50년. 큰 애들은 30년? 가자.
여기는 선수분들이 2경시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기서 훈련하고 경기도 나가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말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엄마와 딸, 엄마, 아들. 지금 이제 한창 크는 그 새끼 말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이렇게 보니까. 지능이 어느 정도 높다고 들었거든요. 작을수록 더 지능이 높고. 혹시 몇 살 정도 될까요? IQ 따지면? 포니들 막 작은 애들은 사람 나이로 5살 정도 지능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똑똑한 애들은. 엄청 높네요. 인디고는? 인디고는 2-3살? 괜찮아, 착하면 되지. 말들 보면은 여기 위에 기시라고 하나요? 머리털? 갈기. 갈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신경이 없어요. 잡아 뜯어도 안 아파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내려와요. 어? 그게 뭐죠? 아, 미용하는 기계구나. 진짜 그죠? 네. 이거는 갈기를 빗어주는 빗이고요. 아, 이걸로 그 털 가리 같은 거 해주는 건가요? 아, 이거는 발굽을 파는 거. 이거 다리죠? 우와, 너무 착하다 진짜. 이렇게 아, 그리고 이현씨 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말들이 힘이 엄청 세잖아요. 그리고 말들이 기분이 안 좋으면 다리로 찬다고 하는데 사건 사고가 실제로 일어나나요? 그쵸,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경마장에 있는 어린 말들? 아, 진짜 애기 말들이 그런 경우가 많고요. 승마장에 있는 애들은 보통 순해서 그러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된 아이들이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심하는 건 좋아요. 언제 어느 상황에서 이제 놀랐을 때 뒷발을 차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사건 사고는 거의 다 경마장. 그리고 장제 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차인다고. 저도 차였어요. 배 밑에 이런데 만지는 거 그럴 때 애들이 예민하게 굴 때가 있고 성격스러운 우리 펜시 같은 경우는 저 한번 얼마 전에 찼고. 아, 진짜요? 다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아, 멍들 정도면은 진짜 살살 찼네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인디고를 타러 갑니다. 와, 진짜 크다, 미쳤다 이거. 아, 여기 하트 그려놨어. 아, 이거 미용할 때 여기만 남겨놓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가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규모가 엄청 큽니다. 와, 여기 아, 장애물 뛰어넘는 거 그런 것도 있네. 우와, 이게 진짜 좋다. 여기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기승이라나요? 아, 올라가실 때는 네, 먼저 올라가시고 한 손으로 잡고 왼쪽 다리, 왼쪽 다리 먼저 펴요. 네. 그리고 다리 두 개 움직이면서 타시면 돼요. 아, 이게 보면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참고로 이거 이영 씨는 선수입니다. 선수. 나 탈게. 내가 아까 너 이렇게 해줬잖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맞아요. 얘기를 안 하면 놀란대요. 내가 한번 탈게. 맞지? 곱비를 어떻게 한 손으로 먼저. 양손 다 이렇게 잡고 엉덩이 잡고 왼발을 올리고 오른발 넘기면서 으쫙. 오, 잘하셨어요. 우와, 엄청 높다. 그리고 배를 빵 차보시겠어요? 양쪽 발? 어, 같이 티골라. 우와, 어깨 피셔야 됩니다. 네, 당당하게. 빨았어. 왜? 대박이네요. 지금 그 이경씨 따라가는 거죠? 네,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걸라. 가자. 네, 끌고 가주시네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거울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우, TV에서만 보던 말을 처음 타보니까 너무 신기한데. 와, 이렇습니다. 전 카트라이더 타는 것 같아요. 빠른 말들은 시속이 보통 몇 킬로 정도 가는 거예요? 말들이 최고 속력을 냈을 때 65km. 아, 진짜요? 낼 수 있다고 하고요. 아마 그냥 이렇게 앞으로 몇 걸음만 통통통 가도 엄청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천천히 걷는데도 이게 흔들림이 장난이 아니네요. 뛰어볼까요? 이제 좀 가능하죠.
옳지. 조금 더 빵. 옳지. 정말 살짝 걸었다. 아이고 잘했다 인디고야. 고마워. 알아서 엎쳐주네. 내 힐 땐 어떻게 내리죠? 엎어져요. 먼저 엎어져야 돼요. 배부터 엎어져야 돼. 아니 아니 올라가 올라가. 다시 다리 넘기고 배를 이렇게 엎어요. 그냥 엎어진 다음에 다리 빼고 스르륵 내려오세요. 오케이. 아 여러분들 제가 처음으로 말을 타봤습니다. 지금 푸른님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말 또한 착해가지고 무난하게 잘 탔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혹시 뭐예요? 명칭을 뭐라 하죠? 굴레라고 하고요. 이건 제가요. 아 약간 입에 물었던 거군요. 네 맞아요. 이거 여러분이 아시는 에르메스랍니다. 어? 이것도 그 명품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에르메스가 승마 용품으로 시작한 브랜드. 아 진짜요? 옛날에. 오늘 여기 원래 마장?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오늘 휴무여가지고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오늘 프로님들이. 우리나라에도 마국간, 마방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 엄청 착해요. 절 처음 봤을 건데도 애들이 다 살갑게 이렇게 긁어달라고 하네요. 이경 씨 하시는 거는 뭐예요? 이거 이제 말들 오래 서 있으니까 네. 다리가 붓거든요. 말들도 붓지 말라고 압박 스타킹. 아 여기 밥 주고 애들 관리해주고 정 주고 이렇게 기분도 애들이 제각각 달라가지고 아 진짜 사료인가봐요. 굉장히 이곳저곳에서 많은 생물이랑 조화롭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인디고 콧물 튀었다. 지금 꺼내시는 게 뭐예요? 말 과자를 찾고 있는데요. 말 과자요? 아 말도 과자가 있구나. 내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먹는 거 참는 걸 좀 못해요. 아 뭐예요 그럼? 과자인데? 냄새 한번 맡아봐야겠다. 오 맛있는 냄새 나. 여러분 그 진짜 사람이 딱 먹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맛있는 냄새, 유혹적인 냄새가 나요. 약간 그 육지거북이 래퍼 사료. 네. 피클 사료. 오우야. 근데 이렇게 많은 말들을 이제 프로님은 이제 출근을 하시면은 혹시 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침에 오면 애들 다리 상태 확인하고 밥 안 먹은 거 있나 확인해보고 애들은 네. 개어내는 걸 못해서 대아리가 오면 되게 위험해요. 아~ 그래서 밥을 다 먹었는지 똥을 쌌는지 확인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첫 번째 말부터 이제 운동 시작하려고 준비하면 꺼내고 뭐 털 빗질 해주고 1시간 반, 2시간 정도 아~ 몇 마리 관리하시는 거예요? 7마리 정도 관리. 하루 종일 하네요 진짜.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드시구나. 진짜 귀족 운동이 아니라 멀타는 사람들은 다 막노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막 예,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네. 이제 마주분들도 많으시고 그냥 배우러도 오시는 분들도 많고 초보자부터 고급까지 다 배우러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 여기 스케줄이 있네. 여기 지금 시간에 따라서 말들 이름이 다 쓰여 있는데 진짜 바쁘신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군요. 자 여러분들 아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이경 프로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정말 다양한 말들 보고 심지어 타보고 말의 가격이라든지 말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봤습니다. 장제하는 거는 바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제가 전에 가서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아실 거고요. 실제로 말들 관련 사고들이 한번 나면은 크게 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어린 말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많은 고정관념들 직접 와서 보니까 많이 깨진 것 같고 말들을 직접 보니까 너무너무 매력이 정말 넘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